공직자 서포터즈 이은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남시 캐릭터 하남이 방으리 굿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남시 SNS 채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그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유니크한 굿즈들이라고 해요. 이 굿즈들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굿즈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굿즈들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만들었던 하남이 방울이 굿즈들을 영혼까지 긁어모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What's on my desk? 짜잔! 여기가 바로 오늘 촬영을 위해 특별히 세팅된 하남이 방울이 굿즈 책상입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보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굿즈는 모두 12종인데요.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귀여운 시팅 인형이에요. 시승격 30주년 기념 한정판으로 제작된 생일 축하 하나미. 손을 누르면 생일 축하 노래도 나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이제 안 끝났는데 큰일 났다. 다음은 텀블러입니다. 저렴한 텀블러가 아니라 무려 스탠리에서 나온 텀블러라고 해요. 레이저 각인으로 제작했습니다. 언제나 최고 퀄리티를 추구하는 하남시 굿즈. 다음은 얼굴 쿠션입니다. 말랑말랑 너무 귀엽고 사무실에서 잠깐 휴식을 취할 때도 안고 있기 너무 좋아요. 다음은 키링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굿즈 중 하나인 키링입니다. 쿠션이 존재감 뿜뿜이라면 키링은 감촘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가방에 달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다음은 자동우산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펼쳐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닫힌답니다. 펴는 것도 접는 것도 자동이라 무척 편리해요. 여름철 필수품 미니 선풍기입니다. 하나미 방울이만큼 깜찍한 사이즈로 제작되었어요. 부피도 조금밖에 차지하지 않아서 작은 가방에도 쏙 들어가니까 어디나 함께하기 딱 좋음. 다음은 비치 타월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에 바닷가 놀러 갈 때 필수품으로 가져가야 되는 스포츠 타월 재질이라 물기 흡수 순삭, 두껍지 않아서 둘둘 말아 어디든 쏙쏙 가지고 다니기 좋아요. 사무실 필수품 마우스패드예요. 귀여운 하나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사무실에서도 기분이 좋아져요. 직구준 경스타 주무관님이 이런 장난을 치셨네요. 다음은 하나미 방울이 슬리퍼입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을 두툼하게 만든 실내용 슬리퍼인데요. 하나미 방울이 얼굴이 들어가서 너무 상큼하고 귀엽죠? 귀여운 하나미 방울이 그립톡입니다. 그립톡 있으면 핸드폰을 쓰기 편하잖아요. 든든히 받쳐주는 하나미 방울이 그립톡 굿즈도 여러 종류로 만들었답니다. 이런 그립톡 하나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음은 무선 충전기입니다. 이건 정말 유용한 아이템인데요. 짠! 안 되네? 작동이 안 되지? 짜잔! 작동 정말 잘 되죠? 약간 낯가림이 있어 핸드폰 최신 기종만 충전해준다는 설이 있다는. 다음은 에코백이에요. 에코백이 아무리 흔템이라지만 하나미 방울이가 그려져 있으면 더 이상 흔템이 아니죠. 도서관 다닐 때 책 놓고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미 방울이 굿즈 탐나시지 않나요? 이번에 하남시 유튜브 5,000명 돌파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굿즈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하남시 공식 유튜브를 구독해주시고 하남시 SNS를 팔로우해주신 다음 제가 내는 퀴즈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바로 퀴즈 나갑니다. 제가 오늘 리뷰한 굿즈는 총 몇 종일까요? 1번 3종, 2번 5종, 3번 12종. 정답을 맞춰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려 100개를 랜덤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하나미 방울이 굿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지 않나요? 앞으로도 하남시 공식 유튜브와 SNS에서 굿즈 증정 이벤트들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구독하시고 유용한 하남시 정보도 받아가시고 귀여운 하나미 방울이 굿즈도 받아가세요.